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볼게요. 볼륨 조금만 더 키워줘. 아니 미신 빅신이라고 그러죠. 저희가 사운드가 아직 안 잡혀서 좀 작아요. 좀 키워야 되고 이 노래 다 같이 할 수 있게 연습 한번 할게요. 왜냐면 네파 관계자분들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흡이 좀 해주셔야지. 아 그래서 저희들이 아 제대로 일하고 왔구나. 좀 도와주세요. 덕분에 연습할게요. 네,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. 되게 어렵지 않아요. 노래 제목은 건배인데 네 건배 네 뭐 가사 되게 쉬워요. IQ 한 50만 넘으면 2절 되면 따라할 수 있어요. 자 노래 중간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친구야 아픈 마음 안고 술을 마셔 같이 잔을 들어 건배 건배 아시죠? 자 우리 오늘 저희 빠스리님이 오고 왔는데요. 빠스리님 한번 볼게요. 자 얼마나 우리 팀을 저희 팬클럽 있어요. 덕분 예, 저희 활동한 지 25년 됐는데 한 25년 활동하면서 5년 정도 팬클럽이 있었고 저희가 활동을 안 하면서 저희 팬클럽에 약간 야동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팬클럽이 폐쇄가 됐었거든요. 네, 활동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안 남은 활동이니까 같이 재밌게 놀자 그래서 팬클럽을 만드는 지금 저희 회장님 맞으시네요. 저희 팬클럽 지금 몇 명이죠? 예! Yeah. 자, 여러분, 저희 팬클럽, 저희 안 드신 분들. 자, 팬클럽 아니신 분들. 서로 한번 들어주세요. 체크하지 말고, 예. 이거 못 들은 거 아니잖아요. 부처에서야. 자, 저희 팬클럽 가입하시면 혜택 있습니다. 뭐, 확실하진 않지만, 저희 콘서트 티켓이라든지, 또 그리고, 작년 300살 집에서 팬미팅을 처음으로 받았었어요. 네. 그런 거 다 돈 내고 하셔야 돼요. 미친 아저씨예요. 네, 미친 아저씨예요. 저희 팬클럽 드시면 여름에 우리 사실 어차피 같이 늙어가고 있잖아요. 네. 좀 있으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못 놀아요. 그래서 같이 놀자라 해서 여름에 봄에 운동회 한번 가져보려고 봄 지나가자 가을 운동회를 드릴게요. 앨범 나오고 네, 저희 가을 운동회 할 건데 오잼이라든지 이어다니기 여러 가지 준비하기 하면서 다양한 상품 준비해놓고 한번 저희 이벤트 하겠습니다. 저희 팬클럽 이름이 뭐죠? 덕분이 어떻게 들어 덕분 어려워 나도 못 들어가겠어. 덕분 저희 팬클럽 소개 한번 할게요. 다음 카페 지금 치면 나와요? 그렇게 한다? 오케이. 근데 DJ DOC 쯤은 많이 나오는데요. 그 예전 팬클럽 이름이 DOC 바라거든요. 근데 여기 아니고 DOC 바라는데 그거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 덕분 네, 들어가시면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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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옛날 홈페이지 가면은 야동만 나오는데 지금 거의 만담처럼 내가 오게 되니까 자 일단 어린 친구들 인터넷 하지 말고요. 네, 아직 안 되고 저희 DOC 검색하시고 다음에서 들어오시면 덕분이라고 예. 다 같이 들어오셔서 가을에 운동 한번 합시다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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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지면서 그러는 거.